올해 경기도는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왔습니다.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사다리부터 분야 상관없이 꿈을 지원하는 갭이어, 청년 우대금리 상품인 기회 사다리 금융까지 올해 경기도의 기회 사다리에 올라탄 청년들을 이슬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감사합니다. 네. 지난 3월 청년들을 만나 뜨거운 응원을 전했던 김동연 지사. 응원했던 그대로 하고픈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 사다리가 곳곳에 펼쳐진 한 해였습니다. 갭이어 참여팀 중 한 팀의 프로젝트 활동 영상입니다. 꿈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하고 깊은 생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청년 전체의 꿈을 찾고 꿈이 버거워진 시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꿈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꿈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라졌다는 게 제일 컸고, 어떤 직업으로서 꿈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형태가 될 수 있고, 뭔가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갭이어는 분야에 상관없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덕분에 제작 비용 걱정 없이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는 꿈에 더 깊이 들어간 청년들도 있습니다. 경기도 갭이어 사업을 통해서 저희 같은 청년 제작자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저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외에도 편지샵 창업, 언어치료 프로그램 개발, 여행 매거진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가 마련한 기회 덕분에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주제나 아니면 활동 면에서 자유로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도전을 해볼 수 있었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교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컨텐츠가 또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지 않았나.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들 자기 꿈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열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배우는 게 많았고. 경기 청년 사다리는 청년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데려갔습니다. 미국, 호주, 중국 등의 해외 대학으로 떠나 폭넓은 경험을 한 것은 물론 혼자서 해외 연수를 준비하기 벅찼던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혼자 힘으로 미국을 가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공장 투어가, 북미 공장 투어가 특히 기억에 남았는데, 모빌리티 산업 현장을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고. 해외 기업으로 연수를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눈에 띕니다.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등 7개국 35개 기업으로 100여 명의 경기도 청년들이 한 달간 연수를 떠났습니다. 실무 언어와 직무 교육, 마케팅 실습 등으로 해외 취업과 창업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됐습니다.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일 경험도 제공하고 그 후에 그 방향성을 또 제시할 수 있다는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의 청년들을 위한 사다리는 금융으로까지 뻗었습니다. 하나은행과 손잡고 한 통장으로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 금융 생활을 돕겠다는 것.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활발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일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더 옳은 길을 제공해주는 이 두 가지 목적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호응이 좋았던 정책들을 중심으로 기회 사다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 내년에는 지금 청년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보다 한 40%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경기 청년 사다리와 갭이어,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역량 강화 사업 등 3대 청년 정책 패키지에 참여한 청년은 약 3만 4천여 명. 이외에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기회 사다리 금융 등에 참여한 청년은 만여 명이 넘습니다. 내년에는 더 넓게 펼쳐질 경기도의 튼튼한 기회 사다리를 기대해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